자, 반갑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고맙다. 복 받을게요. 땡큐. 다음에 한잔 피고 하자. 오늘도 소주 한잔 마시고 갈까? 아니, 앉혀놓고 해. 앉혀놓고 마시고. 아, 그럴까? 앉혀놓고. 그래도 고향에 오면 자네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민이돼요? 그래. 재밌게 밥 해 먹으려고. 여기 나오면 밥을 또 해 먹는 것도 맛이요. 하나 안에 돼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돼. 내가 말 안 하니까 그래. 오늘 가서 진짜 술 한잔 하자고 그래. 와이프라고 그래. 욕만 안 하면 진짜 내가 얼마나 좋아. 맨날 만나면 여기서 하니까. 미안해. 자, 2인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만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그냥 방역 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말하지. 그러니까 왕관을 그래요. 나 이제 60피스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따라 되겠지? 네. 아니, 내가 꼭 여기서 밥 한번 해가지고 할머니하고 한 번만 먹어보자. 할아버지가 되게 묵은 밥을 좋아하니까. 나는 있잖아. 내가 진짜 어릴 때 살아도 서울에서 누구 적 하나도 안 보고 저기 나 혼자 다니겠어. 그리고 한 번 사람을 사귀면 절대 내가 되질 않아. 원래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 우리가 시간 문제예요. 이제 별거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잘하는 게 최고요. 자기 마누라한테 잘하고. 시간 문제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진짜 밥 한번 해드리고 싶어. 따끈따끈하게. 할아버지 맛있어. 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큰 심 써버렸어.
야, 막걸리 잘하자, 우리. 이 막걸리 한 명 있을 거야. 안주는 뭐 각자 알아서 먹어. 여기 포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 우리 사람. 아, 두 사람 좋아하시는데. 면사무소 좀 가잖아. 아, 면사무소 이거? 아, 그, 저기, 원어민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면사무소. 사람. 그러니까 민원진도 보고. 아, 민원도 보는 거야? 소리 같은 거 듣고. 야, 일반 공무원 아닌 사람은 저 컴퓨터 접속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 그 옛날에 저기 누가 개인정보 빼가지고 그냥 내 딸내미가 동사무소 직원마잖아. 거기 저기 뭐 방위들 있잖아. 그래도 저기 컴퓨터 안에 못 만진데 옛날에는 막 뭐 때리고 있는데 개인정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이제. 저기 뛸 때는, 서로 뛸 때는, 계장꺼. 아, 계장꺼 가지고? 저 딸내미 저 보니까 옛날에는 그 방위들이 좀 해줬는데, 이제 아예 컴퓨터 접속 못하게 만드니까, 민원이 엄청 많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여기 저, 민원을 1년 넘게 본 애가 있었대. 동생님 와이프가, 교수씨가, 근데 교수씨가 가슴 가다가, 보라고. 왜? 민원인들하고 막. 아, 민원인들하고 사. 하하하. 막, 그래갖고. 교수님 막, 남자들한테, 뭐, 여자들한테, 어떤 뭐야. 그런 사람도 있어. 있겠다고 막 보고 막 헛소리 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동생이 면장으로 있을 때 면장으로 있을 때 비와도 끝까지 해야 돼. 비와도 이제 또 하자. 염려 가, 빨리. 아니야. 아예 아닌데, 그, 또, 오늘 해놨는데 또 털어야. 안 돼야지. 비 많이 와니. 비 많이는 없어. 비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염려 빨리 가봐야지. 지나가면 비가 안 오거든. 그러니까 구름이 앞으로 좀 지나가는데 이제 떨어지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지나가서 떨어지는 거야 비가. 저쪽은 좀 맑으니까 괜찮은 거 같아. 저쪽 비가 뭐 올려오는 거 같은데? 아니 안 올려. 뭘 하냐? 사람들 다 조금 다 안 쳤어. 그래 이제 나 혼자 우리만 혼자 한 사람은 모르는데 다 안 쳐갖고. 아 물어봐. 하기한테 물어봐. 어떤가? 하기 하긴 염질 안 해? 하면 하지. 빨리 가. 가서 빨리 물 빼려면 물 빼야지. 야, 비 맞아버리면 염질 조금 안 나오잖아. 붙여놓고 오늘 어떻게 오는지. 인자 빼보잖아. 비 맞아갖고 빼보잖아. 그러면 더 배려 버린다. 아, 우리 저기 탁 틀려 버리니까.
네가 염전 맡아서 하는 거야? 맡아서 하면 내가 돈벌어. 많이 있어? 뭐 안 좋아하나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뭐 이것은 저 낚시 하려고 내가 고등어 광고 좀 사서. 뭔 광고 좀 했는데? 낚시 하려고 이것은 빨리 갖다주고 바나나고. 따뜻한 하나 빨리 갖다줘. 그리고 남는 거 없나 뭐? 이 비마차도 이거 음식 놔둬보려고. 어, 괜찮아? 상관없어. 무거운 거 아니냐? 안 뜬 거 가져가라. 아이고 지금 큰애가 몇 살이지? 이거 학생 하나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아니 대학교 이번에 작년에 강연하고 들어가서 하다가 스타벅스? 나는 그래. 아이가 대학교 안 나와가지고, 자기가 특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판다 가면, 대학교 안 나와도 돼. 근데, 성공하잖아. 그럼 더 대학교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 대학교 안 나오면 평범하게 살면 대학교 나온 분들이 사람 치고 거의 안에 속으로 시발한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딸내미 그렇다니까. 딸내미 뭐 대학을 가라. 스타파크 다녀도 그 회사에서 야간 하니까 야간대가 다녀라. 그랬대. 그러다가 그러다 거기 다닌다고 스타파크 분들 나오고 그러면 어떤 이건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신세계 스타벅스가 신세계 신세계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도 아마 순정 기회도 돼. 아마 홈플러스 나 아니다. 홈플러스는 저 사업권 뒤에 인수됐다. 그래갖고 그런데 갈수 있으면 가라. 그래갖고 니가 이제 가질 수는 있으니까, 스타파크는 있어도, 해도 한 2년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공공을, 했지만은, 대학 가면은, 필요 공부를 해라. 2년 정도 있으면 부리게, 자기들이 있는 부리겐장 효과가 있더라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제 마음 바뀌어갖고, 사는 게, 사는 게 고난이다, 젊었을 때. 야, 너도 모르지만,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사는 게 고난이잖아. 그냥 대학교, 뛰어. 다 됐다. 나 딱 알아. 난 딱 안다고. 좀 힘들어야 돼. 응, 힘들게 나도. 아, 내 할아버지는 다 밥을 안 드세요. 그 딱 그러는 할아버지 돈 주면 좀 뭐 뒤에 두어야지 뭐. 야, 우리 이제 또 이놈은 이제
그 뭐야 축구학과로 집어넣어갖고 아 축구학과 돈 내 돈 구석인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 이제 공부 쪽으로는 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운동 해버려갖고 우선 축구학과 가갖고 선수는 될 것 같으니까 심판이나 뭐 이런 거 야, 그렇죠. 근데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축구학과 그쪽이 감독들한테 돈이 사비가 많이 들어가. 감독 사모님 저기 루이부터인가 뭐 사줘야지. 정신 없어. 경기 뛰고 뭐 그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 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지수씨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고2 이제 올라오대 공부 전에? 응 이제 하는 게 이게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1,500만 원 들어가서 한 200만 원 지금 하면 지금도 들어가지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있죠. 쇼를 들어가니까 빨리 일해야지. 잘해서 이제 돈 벌어봐서 하겠지만은 돈 벌려면 운세가 말려야 돼. 야, 10%로 해야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절대 안 벌려. 돈이 진짜야. 뭐, 배로가 멀리 떠도 안 돼. 운세가, 돈이 벌 운세가 갑자기 있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그런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셀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잖아. 셀 수 없이 들어와야지. 갈 사람으로 쳐.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저 핫도그 팔고 햄버거 팔아가지고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잖아. 그런 거 돈이 막 밤새 돈을 쓰고 있잖아.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야. 센스가 없어졌네. 돈 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안 들어와서 모르겠어. 난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 아니, 부러워. 부러우면 부럽다 해야지. 그러면 너는 대학교 와서 그러고부터 니가 가르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부러운 건 부럽다 해야지. 부러운데 안 부럽다 하면 그거 가시지요. 나는 저기, 이렇게 하고 성적에서 내 마음이 얘기하면, 대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그런 건 별로 부럽지가 않아. 왜 그러냐? 나 대학교 공부를 다 했거든. 그 책 찾아가지고 다 했어. 마음 다 했어. 근데 이제 젊었을 때, 20살 때, 21살 때 됐을 때,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 모르는 영어 원서 딱 끼고야. 캠퍼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걸 못 해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막 영어 쓰다가 몰라, 뭔지. 그래서 꾸며 다녀. 근데 그런 어떤 낭만이 나를 부럽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거야.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컴퓨터 분야에서. 나도 컴퓨터 30년 했잖아, 프로그램을. 근데 들어가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다 하기 진짜 힘이 높아. 그런 데서 공부하고 그냥 학문적이거든. 그런데 대학교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저희 괜히 원서 같은 거 딱 영어로 막 써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걸 끼고 다니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좀 이제 마음에 이제 한 몇 개 나도 우리 마누라 대학교 나오고 제가 정말도 하고 여기 나오고 싶습니다. 했지만 내가 또 여기서 사회복지 그거 대학교 또 보냈어 나. 아 지금 대학교 나왔어. 여기서 대학교 나왔어? 2년대 나왔어. 또 아 필리핀에서 나오고? 필리핀에서 4년대 나오고 교사 하고 여기서 또 내가 공부해갖고 대학교 보냈다니까. 아 그 잘했다 야. 그 사회복지 그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거든. 뭐라 하는 거지? 누가 보낸다 그런 거나 한다고. 아니 사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한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서울에 살 때는 내가 하도 바빠갖고 뭐냐 막걸리 저 바빠갖고 회복에 나갔다가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아, 늦게 들었군요. 반박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 가르쳐줬거든. 저놈한테. 지금 잘하셨어 뭐. 그래도 알죠. 어려운말 해보면. 근데 한국사람 갔겠냐? 한국사람 안 갔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그럼 되지. 한국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걸 이해하기는 무리지.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 지금 그래도 지금 한국말은 70%? 뭐 70%는 다 이해하시더만. 아 80% 이상. 근데 한국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어휘가 부족해. 어휘를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얘기할 때 이제 감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휘 부족하게 상해본지, 미국 사람 안 써봐야지. 이제 그 말이 이제. 정확하게 말해야 의미가 더하니까. 그러잖아. 남자 하나 믿고 딱 와가지고 이웃사람이 있는데 잘해드려야지. 장모님은 제일 걱정을 안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로 왔냐.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여보 병실 얼른 알아봐. 그래갖고 그 사람 이제 면사무소 들어간 지 한 달 넘게 안 됐었어. 그만 내줘야지. 그래갖고 그때 내가 마치 저 동생이 저 뭐야 면장이어갖고 잘했네. 여보 갔다 오소. 거 가면은 근데 딱 병세 예약하는데 3일 후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야. 그래가지고 인종은 못 받았어. 당연히 못 받겠지. 당연히 못 받았지. 못 보고 연락 받았으면 안 해? 그래갖고 원래 이제 혼자 3호 출근이잖아. 3호 출근이니까 전기 타고 이틀어진다고? 아니, 전기 타는 것이, 초, 거시기가 없지 않느냐. 공항에서는, 공항에서는 집까지. 공항에서 집까지는, 최소한도 한, 반나절 걸린다고 봐야지. 기다리고 막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구만. 필리핀이죠, 이쪽. 필리핀이 깨끗해갖고 엄청 많이 걸려. 다 섬이잖아,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훨씬 금방이구만, 여기 집이.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전화해라, 언니한테 전화해라. 전화해갖고, 전입장으로 해라. 그래. 그, 가시는 길은 갔겠구만. 전입장으로 해갖고, 그래서 당신 말해라, 당신 갈 때까지. 그때, 전화 안 되니까.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여기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앞편에 여기 왔다 오니까 아, 까까워하더라고. 마음이 안 편해갖고 우리 집사람 막 갔는데 왜 또 가냐고. 아,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와야 되겠다. 마음이 불편해. 그래갖고 돌아다니니까 되는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지켜가지고 이렇게 좀 하소.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산소에 비착하는 것만 있니? 내가 진짜 너보다 훨씬 못할 때, 진짜 어려웠을 때. 다 똑같을 때. 그러니까. 이래가 잘리고, 어려웠을 때. 진짜 어려웠어, 그때는. 얼마나 걸려? 아니다가 잘려. 잘렸지? 잘려보냐? 잘렸지. 왜요? 아, 그런 사이가 있었어, 복잡해, 뭐가. 잘려가지고 내가 2년 동안, 막 영업하러 다니는데 영업이 안 돼가지고 막 뒷사람은
아침에 새내기 일어나서 뭐 뭐냐 찌라시 던지도 사실 아니 김밥 여기 소금이 하러 가야지 낮에는 예받지 밤에는 또 찌라시 던지도 가야지 지금 생인가 그래가지고 따라서 한 2년 동안 더 쉬어 놓고 본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집이 24번째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내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경매 들어오게 생긴 거야 집이 24번째 아파트가 진짜 그래야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나타나는데 옛날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 수시 엄청나게 메말라 있는 거야 막 거기 먼저 불렀더니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실탄이 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에 딱 붙으니까 수시 막 물이 번창해가지고 엄청나게 환창된 수시 이제 물 주다 보면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딱 수술 할아버지가 들고 이 할아버지가 들고 그 수술 딱 나한테 주는 거야 어 내가 받았어 그 다음부터 영업이 되는데 내가 2년 동안 그 돌아다니면서 영업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전화 뭐 하루에 한 통 그 다음날 세 통 그 다음 네 통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월 이제 3만 원씩이었거든 그랬는데 월 3만 원 받는데 이제 매월 받으니까 한 100군데 200군데 된 거야 그럼 200군데 600만 원이잖아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되면 이 프로를 조금만 바꾸면, 이제 고가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려요. 몇천만 원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6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프로그램 조금만 바꾸면.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아무 벌수비도 없는 사람이 2천만 원 들어와 버리니까, 와, 그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돈이 농굴로 들어오는 거야. 막 다 들어온 거야. 막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그럼 나는 영업해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 갔다잖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들어온 걸 짜고, 기차 안에서 프로그램 짜고, 직원들 저기 퇴근하지 마. 반드시 프로그램 짜고,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영업 들어버렸다고. 그게 이제 야란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이산소를 내가 관리하면서 돼. 근데 내가 지금 한 30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이거 계속 관리했어 내 아버지하고 내가 그런 소리 있어야지 와 아싸 그게 나는 저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떠가지고 할머니로 열쇠로 올려버릴 거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못 입고 있는 거지. 그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누나들 여기 가서 다 많을 수도 그랬어, 여기서. 아, 그래도 사람이, 이게 있구나, 귀가. 그렇게 했는데, 무상들이 계속 있는데. 나는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좀, 화장실이 좀 더 편하게 차려가 있지. 서울에 살 때. 웬, 내 할머니. 내 할머니가 그, 전기에 안 되겠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 구하미 엄마. 그거 봐, 보여? 네, 보여. 없다, 그거. 그래갖고, 뭘, 응, 응, 애정도 택시 못 믿어갖고, 어? 여기까지 오냐고. 그래갖고, 근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갖고 언제부터만 그 사람부터 오지 마셔. 나한테 이제 오지 마셔. 더 이상 오지 마셔. 왜 그랬어? 외할머니 왜 오셨냐 물어보지. 그래, 할머니가 그러면 진짜 그 제가 잘못했잖아. 그래갖고 언제부터 오지 마셔. 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오지 마셔. 예, 외할머니 한번 알아주고 그랬냐. 그래갖고, 그때 또, 한참 있다가, 우리,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시기는 못 건졌어. 아, 그럼 지금도 못 살았어? 나 어렸을 때, 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외할머니 엄마. 아, 엄마니까, 엄마. 엄마. 그 제사는, 저기도 오빠 쪽으로 갔겠어, 오빠나 남동생이. 아. 그래갖고, 돌아가시니까, 딱그 보면은, 미치끼리 그 있는데, 그 보면은, 맨날 초본으로 해놨어. 처음에는 초본으로 했어. 그렇지, 여기 소원이었지. 초본으로 해놨고, 예. 딱, 할머니가 한 10년 지나니까, 초본인자 그걸 모시려고. 이거를 모시려고, 합장시키려고, 근데 갔대. 나한테,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내가, 자체를 없네. 니가 잘못했거든. 던져버렸어, 그걸. 그래갖고, 하늘 갖고, 여기를 갖다 뜯어갖고, 내가, 와, 그, 옛날 그, 우리 대반에도 있는가. 대반은 여기 뜯었어. 그래갖고 하니까, 다 모시고 하니까. 내가, 여기 좀 내려와갖고, 우리, 그, 우리 할머니, 저, 뭐야. 벌써 내가 다 했어. 어, 그래, 벌써 한 사람한테 거기서 하는 거야.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아쉽네. 할머니 좀 안아주지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지, 그랑이네. 어, 무서운 걸 안 울어. 딱 보고 앉아 계시는데, 손질라, 이제 뭐, 빛이 막 몰라가 푹 써볼 것 아니오. 그러지. 야고 뭐 청주새끼 몸이 돼가 보냐고 막 한번 말하지 그랬어. 그렇지만 외할머니 이제는 외할머니 안 나타나. 나도 옛날에 11평짜리 영구인데 주택에 살 때 거기 옛날에 공동묘지였나 봐. 그 집자리가 그 방 하나 있고 이렇게 벽 깨끗하게 하나 있고 깨끗한 또 방이 하나 있어. 나 신혼 때. 그러니까, 큰 방에 가면 괜찮은데, 이 작은 방에 가면 그 냉장고 있고 막 깔끔했거든. 얼만큼 망했지. 예. 거기서 이제 일자라도 못 넣어. 이렇게 비슷하게 놓아야 어떻게 내가 잠자리가 거기서 나와. 누워있다가 이렇게 나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 안방 쓰고 나는 이제 컴퓨터 해야 되니까 밤새 또 프로그램 공부하고 막 그래. 이렇게 세로로 누워있다 보면 눈을 싹 뜨면, 어떤 여학생이 하나 단발머리가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 가위 눌렀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나 허우적거리다가 며칠 밤을 깨는 거야. 며칠 밤을 그랬어. 내가 그랬지. 어느 날 또 나타나더라고. 내가 그랬지. 그, 나를 안 봐. 뒷머리만 이렇게 딱 단발머리야. 뭐 학생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고 있는데, 그냥 또 앉아있는 거야, 내 의자에.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라. 너 왜 여기에 와 있냐. 일로 와라. 내가 너를 감싸줄게. 그렇게 딱 말하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게 마음으로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났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위가 안 눌린 거야. 그니까 꿈속에서 무섭지, 나도. 꿈을 빡 뒤돌아와가지고, 막, 그 아래로 빡 해버리면서. 나도 놀라야지. 나도 마음에. 근데, 꿈속에서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 내가 한 번, 너,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있냐. 내가 그 속으로.
그때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래.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그 혼인하는 게 있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저기 자네가 이거 해주고 너무 고맙고 내가 여기다 기다리고 아니 밥좀 차려가지고 하라고 정말 이거야 드리자고. 나는 이걸 믿어. 잘하고 잘머니 진짜 밥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밥도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마음이 오 해주고 싶어가지고 잘해줬다. 오 내가 이거 밥 잘해. 아 내가 이놈 이런 밥을 잘해요. 또 숟갈이 있어? 응 숟갈 사갖고 왔어. 어디 찾아봐 숟갈 있어. 그쪽 이쪽 없으면 그쪽에 있어. 숟갈 거기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응. 아. 이거 밤새 놔두자. 어. 밤새 드시라고. 네. 아니, 드시라고. 하나만 일단 밥 푸고 하나 달리 있어. 응. 그. 아니 아니 이거 이걸로 써가지고. 응 그래. 이거 새 새밥을 해가지고. 새 새가지고 밥 드시라고 해주고. 이뻐 이런 밥을 잘한다. 내가 야야해 사람 내가 많이 가지고. 자 할아버지 밥도 이렇게 손주가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올리니까 밥도 드십시오.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해드리려고. 자 할아버지 드십시오. 아이고 할머니. 어, 할머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가야지. 어, 저기. 사진 찍어? 응, 이거 그냥 이거 쫓아와라, 두고. 어, 여기 대통령 촬영하고 있으니까. 어. 할머니 다 가져왔어. 아이고, 내 새끼야. 밥도 이렇게 가져왔냐. 고맙다 이 새끼야. 자 할머니 많이 드십시오. 자 우리가 저 막걸리 다 먹어봤으니까 이거 할머니 내가 따라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해야겠다. 할머니 내 상은 거들어 올게요. 밤새 드십시오. 이거 좀 놔두다가 할머니 아니 좀 이따가 저 그 밥에다가 응. 물 좀 부어놔야 돼. 응. 물. 자, 이제 밥, 하고 응. 이제 헤어져야지 할머니하고. 근데 이제 자. 할머니 맛있게 드십시오. 왔네 배 안 가져왔네. 배도 있는데. 선영 내려온다. 아, 네가 말해라. 선영 내려와. 아버지. 그냥 밤새 드십시오. 예? 밤새. 할아버지, 아이고, 이제 자리가. 자, 뭐, 제 자리는 이걸로 끝.